아시아경제 2024년도 4월 19일자 기사네요. 박지원 국무총리 추천한다면 박영선보다는 이재호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한다면 애친이계 자장 이재호 이사장 총리로 추천. 박영선 제안 받았으나 수락 안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지원이. 왜 그렇게 야당이 여당의 총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하고 갖다가 뭐 추천하고 말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많이 총리감이 많이 추천해서 올라오면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많은 총리감이 많을수록 좋죠. 그 중에서 고르면 되니까 많이 추천해 줄수록 좋은 거죠. 4월 10일 총선에서 당선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난맥상을 겪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의 인선에 후보군을 더했습니다. 애 친이명밖에 자장으로 불렸던 이재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공개 추천하면서입니다. 박전 원장은 18일 YTN 방송에 출연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한테 국무총리를 추천하라고 한다면 여당 내에서 이재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어떨까 생각한다. 야권에서 국무총리 후보를 특정 여권 인사를 거명한 건 박재능 원장이 처음입니다. 야권에서 여권의 총리감을 참 친절하게도 이렇게 했네요. 친절한 건지. 그는 이명박 정부 때 이재호 당시 정무장관이 저에게 와서 이재호 씨가 그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장관도 했네요. 그러니까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무에도 참여했다는 거죠. 야당에서 총리를 추천해보라고 해서 김황식 당시 감사원장을 추천해 성공적인 총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이가 똑똑하죠. 정확하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국무총리 경설과 관련해서 제안받은 것 같다며 4일 전에 통화를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뉴스가 뜬 다음에 계속 전화해도 안 받는다. 뭐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이 수락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어 박 전 위원장은 박영선 양정철 인사 파동과 관련해서 비선 실세 의혹을 제기하며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총선 참패에도 아직 방향을 못 잡는 윤석열 정권도 부도 처리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제2의 최순실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검토서를 공격 부인했으나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신임 총리 후보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서실장에는 장제원 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뭐 장제원 의원 비서실장에도 뭐 그런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사람도 뭐 그러고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무리에 떠오르는 추천 인사들이 많을수록 대통령의 인사를 고르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뭐 대통령은 이제 좀 정치만 한 사람보다 국정에 전 성공적으로 했던 국정 정치에 참여했던 인물을 여당 인물 중에서 고르는 것이 좋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물망에 오른 사람들이 뭐 나쁜 사람들은 다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더 좋은 사람이 있다면 더 좋은 사람으로 선택한 게 좋겠죠. 이번 총리 인선도 좋고 전문직 정부 일에 도움이 되는 인물을 뽑아서 경제 살리기에 치중하는 총리감으로 손색 없는 인품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전문직, 경제 살리는 데 필요한 전문직이면서 또 모든 걸 다 다스릴 수 있는 인품을 지닌 총리가 좋다고 개인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아경제 2024년도 4월 19일자 기사 박지원 국무총리 추천한다면 박영선보다는 이재호. 이재호가 씨가 덕장으로 유명하죠. 인품도 좋고. 오늘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